혹시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고. 원리 관리 본부와의 회의 결과 문성 병원은 폐쇄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의 교인, 문성교의 교인이 두 분이셨고, 두 번째 확진 환자의 문성교회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21분입니다. 그리고 아침에 질병부 수차례 혹시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고. 그랬으면은 처음에 역학조사부터 달라졌겠죠. 신학분들이 우리 교회 기식분들이 왜 교회를 교회 다니는 이름을 왜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는다고 뭐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 몇 번 있었어요. 네.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21분입니다. 문성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. 2월 29일 날 코로나 접촉자 조사에서 검사를 했고 3월 1일 날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습니다. 격리 조치가 된 이후에야 이 팀장은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.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경우도 많고 또 신천지 교인 1000명 가량은